가진 구설로 잔인한 4월을 보낸 김용환 지사. 최근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고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친일파 발언 논란 뒤 잠정 보류됐던 제천과 진천 순방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도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상임위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압박 수위를 높이며 도지사 역점 사업을 포함한 예산 67억 원을 삭감했지만 예결위가 3분의 1을 되살리면서 삭감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1.4%인 47억 원에 그쳤습니다. 청남대 리모델링과 청사 잔디광장 조성 등 일부 김영한 표 사업이 기사회생한 건데 이는 의회 내부 부정기류를 감지한 김 지사가 일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자세를 낮춰 의회 달래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의회와 집행부 사이 긴장감이 풀리는가 싶었으나 이날 5분 자유 발언에서 도지사를 향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이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며 제천시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홀대론을 꺼내든 겁니다. 김영한 도지사님이 발표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에서도 충청북도가 제천시를 푸대접하고 홀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민선 8기비 출범 후 현재까지 투자유치 실적은 30조 원이 넘지만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23조 원으로 전체 대비 약 75%로 압도적인 반면 제천시는 약 1%인 4천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날 AI 바이오 영재고 입지 결정에 반발해온 진천 주민들은 김 지사와 면담을 갖고 후보 시절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역 순방 때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18일 날 진천군 순방 때 어떤 특수 고등학교가 됐든 그때 대해서 우리 진천군민들한테 말씀을 하시겠다. 다음 달 15일 청주시를 시작으로 16일 제천시, 18일 진천군 순방을 앞두고 있는 김영환 지사. 정무라인 조기 교체로 국면 전환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각종 논란에 흉흉해진 지역 민심 달래기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